오늘의 그림 보따리는 광목으로 만든 쿠션입니다. 광목 중 두꺼운 원단인 14수의 원단이며 소파의 허리 쿠션 용도로 쓸 쿠션이라서 가로 80에 세로 25cm의 쿠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쿠션에 능소화를 그려보려 합니다. 능소화는 금둥화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능소화를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이나 나무에 붙어서 올라가곤 하는 관상용으로 담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꽃 능소화의 작업과정 시청하시며 처연한 아름다움에 젖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를 그려준 뒤 꽃을 그릴 때는 노란색을 먼저 붓 전체에 취한 뒤에 빨간색을 붓 3분의 2 정도의 부분까지만 섞어 꽃을 그려줍니다. 그릴수록 연해지므로 자연스럽고 변화있는 능소화 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능소화의 잎을 그릴 때도 노란색에 녹색 그리고 약간의 군청이나 검정색을 섞어 그려줍니다. 그리고 꽃술은 노란색으로 약간의 표현을 해준 뒤에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주며 잎맥은 검정이나 군청색으로 그려줍니다.
매력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미비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본 뒤에 추가 작업을 합니다. 오늘의 글귀는 찬란하다 라는 글귀를 간단하게 써준 뒤 낙관도 찍어줍니다. 오늘은 광목으로 만든 허리 쿠션에 능수화로 그림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림 보따리 안고 돌아오겠습니다.